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리죠? 우중 벌초하고 있습니다. 태풍이 온다 그래서 태풍 전에 작업을 끝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, 많이 보이지 않던 벌집 중에 오빠시라는 벌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막 화면에도 잡히지 않는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굉장히 작거든요. 근데 제 눈엔 지금 딱 보이는데, 영상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. 땅에 짖는 벌이에요. 근데 사이즈가 파리만 합니다. 굉장히 지금 많이 날르고 있거든요.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네. 근데 얘네들이 이제,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또땅 속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어디인지 예, 감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저도 여섯 방 정도 쏘 있거든요. 저는 말벌은 잘안 타는데, 이렇게 땅 속에 있는 오빠시는 굉장히 또, 많이, 예, 타요. 그래서, 이렇게, 예초 작업이나, 벌초할 때꼭 2인 1조를 겸직이라고 한 이유도,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또한 사람이 또 응급조치를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둘이 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빠씨 집이 있는데, 얘네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집도 땅속에 있고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서 화형식을 할 겁니다. 그래야지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걸 다 헛쳐내서 땅을 드러내야 되는데, 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비 두텁게 있고 이중 삼중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 군사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거보다는 좀더 쉽게 하려고 지금 이제 휘발유 뿌리고 그냥 불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혀 감이 안 와요. 어디에 있는지. 또 쟤네들은 또 날르는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. 그렇고 제가 이제 아까 깎다가 여기 깎다가 종아리를 한방 쏘이고서 지금 저만큼까지 도망을 갔었거든요. 저 앞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쏜다. 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손을 한 다섯 방 정도 쏘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따라온다기보다도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이 못에 잘 달라붙어요. 그래서 떨어지지 않은 애들이 또 쏘고 또 날아갔다가 또 다른 부분도 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따라온다고 오빠시는 막 물속까지 따라온다는 이렇게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독한 애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불을 붙여서 없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.